결혼 예식 중에 별반 우리의 결혼식과 다를 것이 없지만 한 가지 특이한 그러한 결혼 순서가 있습니다. 참 결혼 예식을 이제 마친 그러한 때가 되면은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담은 잔을 서로 같이 마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하얀 수건에 싸서 그 땅에 넣고 그 신랑이 구둣발로 사정없이 밟아 깨뜨리는 것. 그럴 때 그 나는 소리가 쫙 하면서 깨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모든 하객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이제 막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시간이에요. 사실 그 유리잔을 깨뜨린다는 것, 이것은 그 서양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문화권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유리가 뭐 사발이 깨지고 이 도자기가 깨지는 것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결혼식 할 때 결혼식 바로 하기 전날 신랑 신부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식사를 잘 한 후에 그 접시를 이렇게 쌓아놓고 접시를 그냥 사정없이 깨뜨리.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특이하게도 그 사기잔을 깨는 게 아니라 유리잔을 깨는 그러한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밟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어떤 기뻐한 것보다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는 천장에 붙어 비틀어질지어다. 이런 참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이 암송될 때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예언하신 대로 주후 70년경에 그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쇄됩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완전한 멸망이에요. 완전. 그래서 그 후로 이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나라도 없이 정처 없이 2000년 동안을 유리하고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말을 쓰지만은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그 고통의 때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결혼식 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쇄된 거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잔을 깨뜨리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나라적으로 봐서도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보면 그 일본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 당했던 그 일제시대에 당했던 그 치욕 참 정신대로 끌려가고 또 일본 군으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생애를 마감했던 이러한 그 자들의 그러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시대의 그 치욕, 경술국치의 치욕 이러한 것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참 이 독일 사람들도 사실 피해를 받은 것보다는 피해를 많이 줬잖아요. 심지어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집어넣는 그런 엄청난 전쟁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수백만 명이 그 일본 제국주의의 천황폐하의 명령하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독일은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그 사실 그대로 보존하고 누구든지 관광객이 오면은 그 다카오라는 곳에 그 자기 민족이 행했던 그 과오를 다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참으로 이것이 선진국가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참 전쟁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 수상은 그 유대인의 그 비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그 사진이 지금도 저의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그걸 감추기에 급급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확실한 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그러한 6.25의 동족 상쟁의 그 비극도 결코 잊어서는 아니다. 여러분, 그 헝그리 정신이란 거, 참 과거에, 우리 시대만 해도 그 가난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통스러울 때를 기억하는 정신이, 과거의 올챙이 시절, 배고팠던 시절, 또 쓰라린 그러한 패배를 당했던 그러한 시절, 이러한 시절을 경험하며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헝그리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가장 즐거운 결혼 예식 중에서도 과거의 슬픈 그 치욕의 때를 기억하면서 유리잔을 받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물이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 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이 잔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셨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그 어떤 결혼 예식을 할 때나 경조사가 있을 때 항상 가족을 모아놓고 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다 잔을 하나씩 주면서 참 마시라고 줍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정말 받기 어려운 잔이었지만 죽음의 고통의 잔이었지만 눈물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이러한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잔, 그 고배를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또 성배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 주는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 잔이 있어요.
축복의 잔도 있지만은 고통의 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 그것은 바로 그 고통의 잔을 진다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잔을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다 다릅니다. 저의 십자가가 다르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무엇이든지 결코 거부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당당히 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스러운 삶이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드신 잔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고난의 잔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어느 누구도 감내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왔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속죄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놀라운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은 세상의 죄악이 다 들어있는 잔. 그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 잔을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정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죄함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 정죄함에서 해방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정죄한 죄는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으셨다.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때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그분의 희생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원토록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잔은 두 번째로 고통의 잔이었어요. 고통의 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다 싫어합니다. 누가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병에 걸린다는 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또 목회자이지만은 행여나 혹시 내가 뭐가 만져지면 뭐 덩어리가 아니고 혹시 암이 아닐까? 똑같이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병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또 병원이에요,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린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고통입니다. 마치 그 새가 말이에요. 그 포수의 손에 그냥 그 올감에 딱 걸린 것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해. 이러한 것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큰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의학도로서 의사로서 그 땀이 피가 됐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좀 더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이 예수님의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시경을 하면서도 보면은 이 위에 들어가면은 곳곳에 그냥 막 출혈로 막 그 선홍빛 출혈이 생기고 있고 과거에 흘렀던 검붉은 그 혈흔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이건 틀림없이 뭐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순식간에 20배, 30배 그냥 팍 분비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심장 박동이 그냥 보통보다도 엄청난 출력으로 그냥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압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활성산소라는 것이 뭐 수백 배, 수천 배 갑자기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활성산소가 온 혈관들을 그냥 마치 막 면도날로 자르듯이 그냥 확 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거, 이 급성 출혈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잔을 마시고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차원과 참 수억만, 수십억, 수백억의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순식간에 다 짊어진 그 고통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이 감지가 될 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참 한 40대 후반 여인이 왔는데 뭐 얼굴이 수척하고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예,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인지 뭐 아시는 목사님이 그 부축을 받고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이게 보니까 이 말기 간암이야. 말기 간암이라 더 이상 뭐 며칠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그 얼굴 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그냥 무슨 한마디 하면 그냥 세상 떠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액을, 영양 수액을 마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나 성도님이나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정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정죄함을 받으셨다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불뱀에 물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속에서 불뱀의 독에서 고통을 당하며 소리 지르면서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에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불뱀의 독에서 해방을 받고 온전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순식간에 그 자매의 얼굴이 그냥 확 변화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얼굴을 천사처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며칠 후에 그 자매님은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나눈다. 너무나 평안하게, 정말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얼마나 평안하게 천국으로 입성하는지 너무 기쁨 가운데 떠나신 것을 제가 말합니다 하면서, 참 이 복음의 위력이라는 게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땀이 피가 되는 고난, 아마 모세 일관이 터지고 눈에서 눈물과 눈물이 피눈물이 흘렀고 아마 그 내장의 모든 위와 장에 있는 모든 혈관들을 다 터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의사로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바로 모든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육신적인 고통,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의 그 정신적인 고통,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예? 그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악을 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손과 발에 다 못을 박히시고 또 가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가상치료를 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정인 롱기누스가 그 롱기누스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다. 이게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 그랬더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아니, 예수님, 사람이 찔리면은 피가 나와야 된다. 왜 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 이 피를 뽑아놓으면은 피가 어떻게 됩니까? 한 서너 시간이 지나면 혈청과 적혈구, 혈구가 분리가 돼요. 그리고 혈청은 물이에요, 물. 그리고 혈구는 그냥 피에 안에 있는 혈구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지 서너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 심장 박동이 끊어졌다는 얘기.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롱기누스의 그 창, 그 창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정죄함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 정죄함에서 자유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롱기누스의 창에 찔린 예수님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정말 방황했던 시절에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과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저는 매우 궁금해했어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일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일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고 하다가 성령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했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하냐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접해 있는 삶이에요. 열매 있는 삶을 통하여서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단방에 그 의심이 그냥 싹 풀어주고 말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양순과 온유와 자비와 이러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는 맺는데 충성과 절제의 삶은 없다. 이건 아니에요. 동시에 맺히는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요사이 그 어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 고향 그 구례에서 나오는 그 고로쇠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 참 귀한 선물이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고 제 고향 산천에서 제가 뼈가 자랐던 산천에서 나온 고로쇠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마시면서 음미를 해요. 음미를 하면서 야 이게 내 몸이 묻힐 곳, 내 조상이 묻히는 곳.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이게 의미심장한 거 아니에요. 그 수액에서 그 뿌리에서 수액에서 이걸 뽑아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해 있으면 예수님의 수액이 예수님의 그 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게.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예수님께 접해 있으면 돼요. 나무에 접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 또 방송을 통해 시청하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그 지역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주님의 몸 안에 여러분이 붙어 있다면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건요. 단 가지, 한 가지는 노력이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노력이에요. 예수님을 꼭 붙드는 노력이에요. 기도하는 노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담는 과정.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뭐 예수님께 뭔가 좋은 일을 하고자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이 생겨요. 공투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 헌신을 해도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자꾸 내 자신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려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말이에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참 그들을 저주하셨지 않아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그러셨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주님과 접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함을 입고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를 입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콩나물이 그뭐 뿌리도 뭐 박혀 있지 않는데 물만 붓는데 쑥쑥 자라는 것처럼 언제 자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루와 같은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본인도 모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만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돼, 변화를 받아.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아,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이러한 말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무릇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결단의 삶을 살때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각오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사자와 같이 담대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승리자의 삶을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마신 잔은 희생의 잔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한 가지의 그 약, 우리가 감기약을 먹든, 뭐 두통약을 먹든, 위장 소화제를 먹든, 뭐 어떤 항생제를 먹든, 이 모든 약은 엄청난 짐승들의 희생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이 약이 사람들에게 임상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기까지는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희생된 거예요. 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한 10년 정도는 이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은 심는 대로 커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이요 이게 거룩한 경건한 성도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국에 그 가게 되면은 그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그 원장이 되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요먼스 박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인데 그분은 뭐 부친도 의사고 조부도 의사고 모든 양부모가 다 의사예요. 그런데 그녀도 이제 그 의사가 돼서 대형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흥분제나 마취제 뭐 요새 뭐 그런 사고들이 좀 일어나잖아요. 뭐 미다졸람이라든지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놓다가 보니까 이 중독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마약에 중독이 돼서 더 이상 의사 일도 못하고 이제는 그 중독 클리닉에서 이 합병증이 생겨서 죽을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 그는 과학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 병이 이러한 중독, 이러한 합병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꾸 마음속에 그 기도를 받고 그 과거에 어렸을 때 했던 그 신앙생활이 기억이 나면서 그 기도에 대한 그분의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서 다음 한몇주 후에 그 기도를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엄청난 눈물 콧물 나오고 그냥 회개가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 몸이 가뿐해지더니 그때부터 그 약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예?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자연적인 의란 의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그 마가복음 그 16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학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에서는 그것은 초대교회 때나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는 뭐 그러한 일은 일어난 시대가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것을 소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요먼스 박사는 자기가 그것을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그냥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모든 환자들 불치병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병원으로 그냥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말기 폐결핵 환자들이 치유받고 암 환자도 치유받고 이러한 놀라운 그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신명기 28장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6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따르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가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인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병의 근원이 물론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태함과 태만과 불규칙적인 생활과 탐식과 또 모든 음주와 흡연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인은 2차적인 원인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인간의 죄악이라요, 죄악. 인간의 타락성이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장성하여, 탐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자라나서 결국은 그 열매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모든 질병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있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죄 때문에 지신 걸 믿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란 사실을 내가 뼈저리게 느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추악한 죄가 나를 둘러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율법에 따른 저주, 이 세상의 모든 법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준엄한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바로 판검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정죄함을 받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죄 없이 태어나시고 원죄 없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제2의 아담으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이 이 땅에서 참으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어요. 제사를 드리셨다, 이거 제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제사로 인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질병의 치유와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자 모였을 때 말씀만 듣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각색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 쪼갤 때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 여러분의 육체도 치료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주는 것과는 완전한 다른 차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의 강이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 넘침과 같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